올라 아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오늘도 스페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식이 있는지 업데이트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간단한 밭의 모습도 브이로그처럼 뒤에다가 붙여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스페인이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 인구 로 봤을 때50% 드디어 넘었어요. 50.1% 접종했습니다.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끝낸 건 31.9% 끝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 32%. 그래서 스페인 정부의 목표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70%까지 1차 접종은 70%까지는 완성을 시키자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40에서 49세 연령대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한 2, 3주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아마 이 연령대가 끝나면 그 이후로는 또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뭐 30대, 20대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한 번에 할때 우르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 사이트에서는 지금 3단계 진행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3단계가 40에서 49세 접종인데요. 근데 여기 카탈루냐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미 39세에서 35세까지 계속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8일부터는 30세부터 34세까지 접종이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막 취소 백신 이런 거 맞는 게 없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백신이 만약에 취소되면 예약을 그냥 잡아서 가서 맞을 수가 있었죠. 연령 제한 없이. 근데 스페인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취소가 안 생길 만큼 다들 잘 맞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취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없었고 그냥 자기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도 아마 7월 중으로 1차 접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탈루냐도 이 스페인 전역과 비슷하게 50% 정도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규제 변화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규제를 다 다르게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주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가 있는 카탈루냐, 여기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곳 이야기를 드리자면, 똑깨대깨다라고 하는 통금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밤늦게 돌아다녀도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바 같은 경우도 3시 반, 새벽 3시 반까지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처음에는 뭐, 10시까지만 했다가, 1시 반까지만 했다가, 이제 3시 반까지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바에서 모일 때도 원래 내부는 뭐 초반에는 아예 쓰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부에, 가게 안에서도 6명까지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가 있고요. 최대 수가. 그리고 테라스에서 10명까지 같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당의 인원수도 조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뭐 뭐라고 해야 돼? 동거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올물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 코로나를 서로 옮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뭐요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규제들이 루즈해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한 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6월 26일부터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기사가 막 떴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스크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추천하는 건 아니고 마스크를 꼭 써야만 했던 그 규제가 없어졌다고. 뭐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뭐 벌금을 문다거나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촬영을 제가 24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부터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만약에 뭐 테라스나 식당에 갔는데, 그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60세 이상 정도 되는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하면은, 그분들은 지금 접종률이 다90% 이상이거든요. 끝낸 게 2차 접종까지.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제 또래들이 있을 때는 조금 저는 더 주의를 하는 편. 그래서 뭐제 또래들까지 지금 가장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하는 뭐 20, 30대 층이 백신을 빨리빨리 맞아주면 마스크랑 작별을 진짜 곧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제 남자친구가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접종할 때 그냥 같이 가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뭐제집 앞에 있는 병원 뭐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 막 이런 데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바셀에서는 지금 한 5개인가 6개에서 그런 센터에서만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냥 가까운 플라스 에스파냐, 우리 가우디 에스투어 모임하던 곳, 그곳에서 지금 건물 하나를 통째로 백신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예약을 잡고 갔었는데요. 진짜 커요. 물론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었고, 진짜 커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다쳐 있고, 조그만 칸막이처럼 되어 있고, 한 방이 100개 이상 정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100명 이상이 주사를 맞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와서 한 10분,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진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더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셀에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바셀은 진짜 덥거든요. 지금도 저 밖에 보면 태양이 너무 센데, 한여름이에요. 한국도 덥겠지만 여기도 지금 한여름이고, 또 여름에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더더욱 많이 오거든요. 요즘 바셀은 진짜 관광객이 너무 오랜만에 봐요. 사람이 그렇게 길에 많은 모습.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반갑기도 하고, 옛날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곧 있으면 아마 한국 분들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럽인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바닷가 가면은 진짜 뭐 사람들 진짜 많은 거 보실 수 있고, 뭐 람블라 거리도 예전처럼 활력을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의 바르셀로나는 점점 코로나 이전에 그때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지만, 7월 중에 맞을 수 있을 예정. 7월에 무조건 맞을 거예요. 네, 지금 속도로 봐서는 7월 아마 초중쯤에 첫 번째 백신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백신을 어떤 걸 맞게 될지는 정말 모르더라고요. 가야지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나서 1차 접종 끝나고 뭐 며칠 뒤에 자기들이 알아서 2차 접종 시간이랑 날짜랑 이렇게 정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얼른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백신 많이 많이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진짜 비행기 타고 다들 막 자유롭게 다시 여행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설레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만 하시고, 이제 백신도 다 접종하시고, 제 자유로운 모습으로 얼른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뒤로는 제 일상 영상들, 바르셀로나 모습들 조금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아디오스. 홀라, 저는 오랜만에 모리츠 공장에 왔습니다. 별로 잘안 보이네요. Sí, gracias. 저는 짜잔. 그리고 같이 온 친구는 테이스팅 하는 걸 시켰어요. 얘는 흑맥주고, 얘는 에피돌. 에피돌. 시에떼, 그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요즘에 파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스페셜.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머리 쯔끔 라우데.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게 산성이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솔트. 고수 씨앗도 들어있네요. 맛있네요, 맛있네. 특이하다. 완전 햄햄. 그리고 안에 치미추리 소스 있는데 완전 꿀 조합입니다. 잘 시켰네. 한 8.5유로인가? 뭐 그랬는데. 여기는 지하인데 여기서 이제 맥주 만드는 맥주 발효하는 그런 장소예요. 화장실을 가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 천장은 아치형이고 멋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바닥에도 이렇게 더 지하도 있어요. 하던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서 왔대요. 왜?